핸드볼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박재범입니다. 2017 SK 핸드볼 코리아리그 여자부 3라운드 경기 가장 중요한 경기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1위 SK 슈가글레이더즈 그리고 통미까지 추격한 2위 서울시청의 1, 2위 쟁탈전 오늘 이 경기 광주 빛골체육관에서 남은영 해설위원과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자 위원님 오늘 정말 1위 쟁탈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로 말씀하시는데 가슴이 벅찬 듯한 그런 말투가 저까지 막 힘이 솟네요. 네. 정말 개인적으로 기대했던 경기이고 또 서울시청으로서는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네. 반대쪽 역시 SK도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리그를 지금 SK로서는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좋은 활약을 좋은 선수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올 시즌 두 팀의 맞대결 순위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1점 차고요. SK 슈가글레이더즈는 13승 1무 2패 그리고 서울시청은 13승 3패인데 슈글즈의 2패는 다 서울시청에 당한 거고 서울시청의 3패는 전부 다 1라운드 때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도 서울시청으로서는 리그 중에 제일 좋은 경기를 올해 정말 하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정말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점은 끌려갈 때 예전에는 무너졌다면 이번 시즌에는 그 끌려가는 것을 하나 더 올라서는 그런 서울시청이 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의 백미가 바로 직전 경기 삼척과의 이 삼척에서 있었던 슈퍼매치였는데 정말 계속 끌려가다가 후반전 10분쯤에 뒤집고 나서 그때부터는 또 뺏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로 너무나 재미있는 경기가 펼쳐졌던 그런 경기였고 또 한 가지 또 이무경 감독 송혜림 선수 일본에서의 송혜림 선수를 투입을 하면서 서울시청을 살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 것은 송혜림 선수라는 네. 송혜림 그 세 글자가 정말 서울시청을 먹여 살린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완벽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 더 보탤게요. 송혜림 선수가 오고 난 뒤에 우승 문턱에서 좌절을 했던 서울시청이 그 문턱을 넘어섰어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로 늘 항상 2% 부족이지 않나 늘 항상 그런 2%의 부족이라는 말을 계속 달고 있었는데 송혜림 선수의 투입으로 인해서 그 2%를 완벽하게 해결해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에 맞서서 SK 슈가글레이더즈도 칭찬할 게 많아요. 이번 시즌 정말 어메이징 제가 계속 붙이고 있는데 놀라울 정도로 지금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늘 항상 시간이 지나면 조직력부터 잘 맞아떨어질 것이다. 시간이 필요하다. 늘 이런 말이었다면 이번에는 정말 그 어떤 시즌보다 정말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게 언제까지일까라고 좀 지쳐갈 때쯤 이번 시즌 완벽하게 그 시간이 다 지났음을 보여줬던 SK 슈퍼글레이더즈 이번 시즌 단 2패만 가지고 오늘 경기에 임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경기 양 팀의 키플레이어 권한나 이효진을 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권한나 선수 득점 어시스트 부분 선두 그리고 바로 뒤에 2위로 이효진 선수가 득점 어시스트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점수 차이는 좀 나고 있습니다만 이 슈글즈에서는 득점이 많이 좀 분산이 되는 반면 서울시청은 권한나 선수가 조금 더 많이 넣어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권한나 선수가 많이도 넣어주지만 지금 치미도 들어오는 거의 뭐 권한나 선수가 거의 던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네. SK에서는 지금 치미도 들어오도 분산돼서 지금 던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한나 선수가 득점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경기 키플레이어는 두 선수일 수밖에 없고 물론 슈글즈의 김원화 선수가 있지만 아직까지 올라오는 단계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네. 삼척에서 또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투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를 펼쳤고 또 지금 또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 쉬면서 또 감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또 체력적으로 또 조금은 올라서는 것보다 조금은 제자리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보기 때문에 오늘의 또 변수가 또 김원아 선수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양 팀의 할 말이 너무나 많은데 일단 관전 포인트로 조금 더 정리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서울시청 지금 무려 7연승에 이어서 1라운드 다 이겼으니까요. 3척에서 2승 더해서 9연승을 달리고 있고 오늘 이기면 10연승 그리고 정규리그 1위로 갈 수 있는 그 문턱에 왔습니다. 오늘 그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고 자 넘볼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 얘기는 지금 시즌 2승을
거두고 있잖아요, 시골즈에게. 오늘까지 이기면 시골즈가 아마 플레이오프나 챔프전에서 만났을 때 조금 더 위축될 수 있는데 오늘 이기면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충분하죠. 충분히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네. 예상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서울은 시골즈에게 서울 공포증을 심어줘야 되는 그런 경기,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은 여기서 1위를 가지고 간다면 챔프전에서 경기에서 1위에서 정착돼서 기다릴 수 있고 네. 2위였을 때는 3, 4위전 경기를 싸우고 승자가 올라왔을 때 그 경기를 치르고 올라간다는 점, 그것 때문에 오늘 또 더욱더 이겨야 되는 양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단기전에 가면은 시즌 성적은 좀 위에 있더라도 단기전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한판 승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참 중요하고 SK 정말 서울만 앞에 서면 작아진 SK였어요. 서울한테만 지금 2패를 당하고 있는데 오늘 그 해법을 좀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까, 많이 준비를 하고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서울시청에게 많이 먹고 많이 약했던 그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분석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네. 양팀 모두 마찬가지로요. 그 분석이 그것이 얼마만큼 또 오늘 떨어지느냐, 맞아 떨어지느냐, 그것이 또 승패의 관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이 지금 이번 시즌 1,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미리 보는 챔프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경기, 리그 중에 이런 경기가 있었던 적이 극히 많이 없었어요. 맞습니다. 또 네. 오늘 또 볼거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서울시청의 골길, 주위 골킵이 네. 많이 성장됐고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또한 SK에서는 두 골킵이, 용세라 골킵과 손민지 골킵이 또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골킵의 선방도 오늘 또 볼거리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모든 게 하나하나 중요해진 오늘 경기, 먼저 SK 슈가글라이더즈 선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민지, 용세라, 조아람, 김호나, 김선아, 조수연, 최수지, 유서정, 양세슬, 이하늘, 김민선, 장수인, 최일환, 이효진 선수가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강경택 감독, 1, 2라운드 모두 서울에게 졌습니다만 선수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강경택 감독. 하지만 오늘은 그 칭찬보다 이겼을 때 칭찬을 하고 싶다는 말을 계속해왔습니다. 오늘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연승을 달리고 있는 서울시청입니다. 송지영, 엄지희, 송혜림, 강다혜, 김희슬, 김효선, 주희, 박민정, 최수민, 나혜린, 김선혜, 권한나, 최임정, 이한솔, 이지은 선수가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모경 감독 개인 최다 연승을 연일 경신해 나가고 있는 이모경 감독인데요. 자, 그 연승 행진을 두 자릿수로 오늘 늘릴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맞대결에서 서울시청으로서는 두 번을 이기고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또 SK보다는 또 구력이 또 만만치 않은 선수들이 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SK로서는 지금 한번 이제는 도전해볼 만하다, 이제는 한번 이겨볼 만하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총력전이 예상되는 경기 시작됐습니다. 서울시청이 먼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하겠고요. SK 슈가글라이더즈 오늘 노란색 유니폼을 입고 수비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양 팀의 이번 시즌 세 번째 맞대결, 시골지가 1위 자리를 지키면서 그리고 서울 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을지. 김원아 가로채기 성공했네요. 성공합니다. 빠르게 나갑니다. 김원아 드리블 직접 가죠. 김원아 슛골, 첫 번째 골 슈가글라이더즈가 기록합니다. 김원아 득점. 몸이 자, 좋지 않아서 네. 오늘 감이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예상을 또 뒤엎는 또 가로채기로 득점까지 이어가는 김원아입니다. 첫 번째 득점 김원아가 만들어냅니다. 자, 서울시청은 초반에 이 손발이 맞지 않는 장면, 한 장면으로 바로 실점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하지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요. 자, 다시 경기가 재개가 되겠습니다. 1대0. 아무래도 SK로서는 송혜림 또 권한나 선수를 어떻게 막느냐, 그것이 관건일 것 같고요. 네. 자, 반면에 이 빠르고 강한 체력인데요. 아, 이번에 송혜림 들어갑니다. 용세라를 뚫어내는 송혜림의 중거리 슛. 지금은 아주 짧은 시간이었는데 아마 지금은 수비 또 골킵 역시 방심한 그 틈을 타서 송혜림 선수가 득점으로 이어갑니다. 양팀 모두 실점을 방심한 순간에 바로 얻어맞았습니다.
첫 번째 골부터 양 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모습으로 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슈글즈는 이효진, 김호나, 유서정 세 명의 백라인, 그리고 윙에는 김선화 그리고 최수지 선수, 피봇에는 지금 공잡은 조아름 선수가 있습니다. 아, 또 송혜림이 또 강력하게 저지해 줍니다. 네. 유서정 뒤로 김호나 공간이 보였는데요. 다시 이효진, 최수지 올라가지 못합니다. 다시 김호나 가운데서 오른쪽 유서정. 자, 두 팀 모두 모든 것이 좋은 지금 시점에 만났는데요. 유서정 오버슛 득점. 유서정의 주희를 뚫어내는 오버슛. 바깥쪽으로 페인팅이 아주 멋지게 나오면서 득점까지 이어가는 유서정. 자, 서울시청은 역시 권한나가 가운데 있고 김희슬, 송혜림이 양쪽에 포진해 있고요. 송지영, 김선혜 그리고 왼쪽에는 최수민 선수까지 양팀의 베스트 라인업이 모두 나왔습니다. 송혜림 오핑. 자, 이번에 김선혜 다시 뒤로. 지난 1라운드 맞대결 때 MVP는 주희 선수, 그리고 2라운드 맞대결 때 MVP는 송혜림 선수였습니다. 자, 오늘은 양팀에서 어떤 MVP가 나올지요. 권한나 다시 뒤로 연결. 패시브 사인이 올라왔어요. 자, 권한나 슛 이번에는 빗나갑니다. 자, 터치아웃이라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심판은 판정 변복이 없습니다. 다시 뒤로 정글제 공격으로 다시 이어지는데요. 자, 슈글즈가 이번 시즌 정말 빠른 움직임 그리고 스피드, 힘을 앞세워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속공이 지금 이번 시즌 가장 많은 속공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렇죠. 2위와 차이가 20개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대로 슛! 김선아! 오른쪽에서 득점! 3백 선수들이 지금 SK 선수들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서울시청에는 지금 오른쪽에 김희슬 선수예요. 김희슬 네. 선수가 왼손잡이가 아니고 오른손잡이라는 거. 하지만 또 반대쪽에 SK에서는 지금 유소정이 포진되어 있다는 거. 그것이 조금 SK 백으로서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왼손잡이가 왜 필요한지 살짝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왼손잡이가 있는 거하고 오른손잡이가 있었을 때 슈팅하는 각도가 골키비 막을 때 슈팅하는 각도가 틀려지기 때문에 네. 그런 것 또한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또 각도와 스피드, 빠른 타이밍 한 타이밍에 슛이 성공이냐 성공 아니냐가 결정이 나잖아요. 그렇죠. 왼손잡이일 때는 수비가 오른손잡이가 패스할 때 또 왼손잡이가 패스할 때 수비가 잡는 또 그 각도 따라 또 틀리는 그런 네. 상황도 많이 벌어질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축구로 비유하자면은 오른쪽 윙이 왼발밖에 못 쓰면은 그렇죠. 한번 꺾어 올려야 되거든요.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가 여기서도 적용이 됩니다. 서울시청이 그 불리한 점을 계속 극복해왔는데 오늘도 극복할지 하지만 서울시청에 넘는 왼손잡이 유서정이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또 오늘 또 유서정 선수가 적극적인 모습을 초반부터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초반 4-1 슈글즈가 점수를 벌려가면서 경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서울시청은 지난 경기 3척과의 경기도 전반전 내내 끌려다니다가 역전을 했기 때문에 뭐라 해야 될까요? 이번 시즌은 이렇게 끌려다녀도 불안하지 않는 서울시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을 예전에는 인천시청 혹은 삼척시청이 많이 보여줬는데요. 이번 시즌 서울시청이 그런 모습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골과 상관없는 곳에서 김선혜 선수를 잡는 상황에서 조아람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졌죠. 조아람 선수와 또 김선혜 선수의 피봇 대결도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운데 권한나 슛! 골! 들어갔어요. 스탠드 슛. 권한나의 멋진 스탠드 슛! 득점 만들어냅니다. 수비가 우왕좌왕하는 그 틈을 타서 권한나 선수의 스탠드 슛이 정확하게 꺾어바운드로 네. 들어갑니다. 사실상 오늘 경기가 리그 우승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자, 양팀 선수들 전반부터 상당히 집중하는 모습을 화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효진 슛, 수비 맞고 주위에게 안깁니다. 그렇죠? 자, 서울시청 빠르게 가야죠. 권한나 들어갑니다. 자, 멀리 송지영 선수가 손을 들고 있는데요. 최임정, 송지영 올라가지 못합니다. 자, 송혜리 왼쪽, 권한나, 최수빈이 올라갑니다. 최수빈! 들어갔어요. 득점하네요. 자, 이번에 최수빈 슛은 상당히 특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볼을 완벽하게 잡지를 않았어요.
이것이 윙에서의 감각적인 슛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아, 이번에 스핀을 이용한 위쪽으로 공략한 것이 아주 멋지게 들어갑니다. 보통 스핀은 아래로 굴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거의 뭐 남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슈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최수민 선수의 클래스를 볼 수 있었던 득점. 서울시장이 한 점 차로 추격합니다. 4대 3 한 점 차 이효진. 최수진 김원아 놓쳤습니다. 유서정. 다시 김원아 공간 보여요. 김원아 돌파슛 골. 자, 조그만한 공간 김원아에겐 주어져선 안 되겠습니다. 김원아 선수가 런닝슛 또 점프슛이 아주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모션 한 번으로 인해서 수비를 완벽하게 따돌리면서 본인이 득점까지 해결해줍니다. 자, 김원아 선수 3척에서 상당히 컨디션이 안 좋았었는데 오늘은 다시 회복한 모습입니다. 뭐 회복 안 돼도 오늘은 어떻게든 뛰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이제 리그 우승까지 양팀 모두 다 왔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승부가 펼쳐질 텐데요. 송혜림 밀려났습니다. 심판 미스. 자, 슈글제의 강력한 가운데 수비 조아람 그리고 조수현 선수의 수비인데요. 이 수비를 서울시장은 오늘도 뚫어내야 됩니다. 권한다. 안쪽 김선혜 두 명이 왔었네요. 아우, 지금 뭐 샌드위치가 됐거든요. 완벽하게. 이번에 김원아 선수가 깔려 있었군요. 괜찮다는 사인을 보내는 김원아. 다시 오른쪽. 패시브 사인이 올라왔는데요. 송정이 올라갑니다. 슛 용채라 막았어요. 지금 각도도 없었고 또 패시브 사인이 올라왔기 때문에 송정 선수가 한번 공략을 해봤는데요. 네. 용채라 골길에 선방이었고요. 앞서고 있는 슈글제 공격으로 넘어왔습니다. 5대 3. 이효진. 자, 다시 김원아 가운데. 자, 벤치와 사인을 또 주고받는 김원아 선수의 모습이 잠시 나왔는데요. 8분 40초가 지나고 있는 전반전입니다. 유소정. 자, 안쪽 조아람 비었어요. 7m 들어오죠. 아쉬워하는 서울시청의 수비라인 그리고 조아람은 영리하게 7m 들어오를 뽑아냅니다. 지금은 SK의 유소정 선수가 두 골을 지금 넣었기 때문에 송혜림 선수 또 김희세 선수가 지금 한 발 나와서 지금 수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빈틈을 조아람 선수가 아주 잘 찾아먹었습니다. 7m 들어오 김원아 그리고 골키퍼는 주희입니다. 7m 들어오 김원아 성공합니다. 김원아 전반에 세 번째 득점. 이번에 주희가 좀 주희 골키이 네. 너무 아쉬워하는 것이 지금 코스를 잘 알고 있어서 갔거든요. 다리 사이로 들어갔나요?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의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슈글제 득점 6대 3. 상당히 긴장감이 흐르는 경기장. 김 권한나 뒤쪽으로. 아, 부딪혔어요. 최수지. 최수지에게 경고. 최수지가 이 슈글제 오면서 이 수비에서도 상당히 다부진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공격도 아주 재치 있게 잘해주고 있는 아주 신장은 작지만 아주 재치 있는 선수예요. 네. 슈글제 최수지 선수의 파울. 송일임 선수와 부딪혀서 송일임 선수를 넘어뜨렸습니다. 다시 공격 시작하는 서울시청입니다. 석점 늦어 있는 서울시청. 하지만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권한나. 자, 이한솔이 들어왔어요. 돌아설 때 수비 파울로 끊습니다. 자, 이무경 감독이 피지컬이 좋은 이한솔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SK 슈가 글라이더즈 선수들의 수비가 지금 6미에 붙어있다가 볼 가진 사람한테만 한 발씩 나와서 견제를 해주는 그런 수비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반대편 권한나 쪽으로 연결해줬습니다. 자, 오른쪽 하지만 사인 맞지 않았습니다. 공 살아있습니다. 다시 송혜림 오른쪽으로 김희슬. 송혜림 권한나. 자, 밀려나옵니다. 송혜림 페인팅 그리고 슛 수비 파울. 아, 지금 아주 적절하게 파울 잘해줬네요. 네, 조수현 선수가 파울로 끊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팔을 붙어주지 않았더라면 강력한 슈팅을 가지고 있는 송혜림 선수에게 득점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네.
조소연 선수가 이번 시즌 와서 매번 칭찬을 하는 거지만 지금 스틸도 1위, 블록슛도 3위, 그만큼 수비에서 잘해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공격에 또 투입이 됐을 때는 또 아주 최선을 다하는 모습 매번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물이 오른 듯한 그런 경기를 펼쳐주고 있어요. 또 블록에 걸렸죠. 네, 조수연. 블록에 걸렸어요. 조수연 또 블록 하나 해냅니다. 그리고 빠른 공격 반대편 유소정 슛골. 유소정 세 번째 득점. 그리고 7대 3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효진 선수가 또 조수현 선수가 중간에 뛰어줬고 또 반대쪽에 또 유소정 선수가 또 뛰어줬기 때문에 최수치 선수까지 뛰어줬네요. 네. 유소정 선수의 큰 찬스를 내줍니다. 그리고 수비도 많았는데 이효진 선수가 그 짧은 상황에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보고 던지는 것 같아요. 자, 이모경 감독이 첫 번째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서울시청은 이번 2라운드부터 패가 없습니다. 9연승을 달리고 있는 파죽지세 서울시청. 자, 오늘 전반전은 지난 3차 경기처럼 조금은 밀리고 있는 상황. 이모경 감독이 첫 번째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7대 3. 아무래도 지금 이모경 감독은 공격에 대한 선수들의 주문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지금 조금은 수비보다 공격이 조금 안 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전식을 한번 요청을 했었는데요. 자, 서울시청이 수비는 또 그 자신 있는 팀 중에 또 하나거든요. 자, 이번에 공격에서 한번 또 뭔가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되는 서울시청입니다. 시골전은 지금 넉점차 리드. 전반전 11분 10초가 지나고 있습니다. 작전시간을 위해 천천히 공격 시도하는 서울시청. 최수민, 최수민 슛골! 최수민이 상대 허를 찌르는 슛을 성공시킵니다. 그렇습니다. 늘 항상 최수민 선수 드라이빙 슛이라고 하는데 윙에서 백까지 올라오면서 한 타임 멈춰서 채공을 이용해서 한 타임 멈춰서 때리는 슛. 늘 항상 게임 때마다 매번 하나씩 두 개씩 나오는 슛이에요. 네. 자, 지금 화면에 나오지 않지만 슈글즈는 손민지 골키퍼로 이른 시간에 교체를 한번 또 해줍니다. 김원아, 이효진. 이효진 슛 블록에 걸렸습니다. 로즈볼 따내는 김희슬 달려갑니다. 그리고 도전하는 막았어요. 자, 유소정 하지만 수비 파울. 유소정이 영리하게 파울로 잘 끊었네요. 자, 유소정 선수의 수비 심한 파울을 하지 않고 끊어내는 장면이에요. 김희슬 선수가 넘어지면서 슛을 던져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서울시의 공격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7대 4. 양손 들어갈 때 파울. 다시 서울 공격 이어집니다. 송혜림 오른쪽에 김희슬. 다시 송혜림 좀 물러나 있는 서울시청. 이제 좁혀 들어갑니다. 김희슬 안쪽 이한솔 원핸드 캐치. 다시 뒤로 송혜림 공간 보였어요. 최수민 득점합니다. 바뀐 골키퍼 손민지도 드러내는 최수민. 전반 세 번째 득점. 지금은 아주 선수들 모두 패스웍이 아주 빠르게 이루어진 것이 윙의 찬스가 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골지의 턴오버가 나왔어요. 아, 여기서 또 여기서 조수현 교체 들어오자마자 가로채기. 그대로 김원아 마무리. 자, 혼전 상황이었는데요. 김원아가 마무리합니다. 지금은 권한나 선수가 드리블 치는 과정에 또 조수현 선수가 수비를 하기 위해서 체인지돼서 나오는 상황에서 네, 여기서부터 봐야죠. 그렇죠. 이번에 볼만 가로채는 상황이 나왔어요. 재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재치 있게 잘 가로채기 성공했고요. 이것을 또 김원아 선수가 득점까지 이어가는 네. 상황입니다. 상당히 혼란스러운 장면 정리하는 김원아 선수입니다. 8대 5. 작전 시간 위에 서울이 조금 더 올라오지 않나 싶었는데요. 최수민도 올라갑니다. 슛골! 아, 오늘 좋아요. 최수민. 최수민 놓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득점. 8대 6. 자, 지금 뭐 서울은 백에서 안 내면 또 윙에서 먼저 또 두드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최수민 선수는 오늘 네 번 슛 모두 성공하고 있습니다. 100% 득점 최수민. 8대 6. 이번엔 최수지 선수가 백으로 나와 있는 SK인데요. 김원아 널면서 슛골! 김원아를 막지 못하는 서울의 수비입니다. 김원아 선수 정말 지난주에 정말 아팠던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네.
오늘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과 수비를 잘 해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1라운드 때도 5골, 2라운드 두 팀의 맞대결에도 8골을 넣으면서 맹활약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 이상을 할 것 같습니다. 벌써 다섯 번째 득점 김연아. 권한나. 김연아와 부딪혔습니다. 9대6 석점차 뒤지고 있는 서울시청. 14분 30초가 지나고 있는 전반전입니다. 송혜림 돌파슛 성공합니다. 아, 송혜림의 투지 힘이 느껴지는 득점 장면. 맞습니다. 정말 투지가 대단한 선수예요. 네. 다시 김연아 SK 슈골 재공격. 천천히 다시 공격 흐름을 바꿔놓습니다. 최수지 선수가 라이트백으로 나와있고 지금 조수현 선수가 레프트 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조수현 선수가 권한나 선수 볼을 가르치기 전에 유소정 선수가 다리를 조금 발목을 삐끗했기 때문에 네. 벤치로 들어왔던 것 같고요. 자, 속공으로 나가죠. 김희슬 성공합니다. 상대 견제를 뚫어내는 김희슬 득점. 9대8 한 점차 추격 서울시청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희슬 선수의 턴이 아주 멋지게 보여줬던 것 같고 득점까지 네. 확실하게 해줍니다. 김희슬. 지금 보이지 않게 멋진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김희슬도 그런 장면, 김원화 선수도 그런 장면을 많이 보여줬고요. 그렇죠. 의외로 또 SK 슈가블라드즈의 이효진 선수가 아직까지 득점이 없어요. 네. 그만큼 또 서울시청 선수들이 이효진 선수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 마크를 하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반면 슈구전은 이효진 선수까지 터지기 시작하면 조금 더 쉽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백에서는 지금 김원아 선수가 모든 득점을 하고 있고요. 네. 자, 윙에서 김선아 선수가 한 점을 넣고 있는 슈가 글라이더즈 그리고 유소정 선수가 또 득점을 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반면 또 서울시청에는 또 고른 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넣어줘야 할 선수들이 다 넣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자, 9대8 한 점차 추격당하는 슈글즈에서 지금 작전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자, 서울시청과 슈글즈 이번 시즌 조금 다른 점은 슈글즈는 또 교체할 선수들이 좀 풍성해요. 그렇죠. 서울시청보다는. 그렇죠. 자, 반면 서울시청은 이 베스트 라인업이 너무나 좋습니다. 유소정 나이서라는 응원 문구가 보이는데요. 자, 10번 한정차입니다. 응원해주고 있는 유소정 선수의 팬의 모습인데 자, 오늘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유소정입니다. 9대8 한 점차 그리고 15분 30초의 시간은 멈춰져 있습니다. 슈글즈의 공격으로 경기가 재개됩니다. 김원아 가운데 이효진 선수가 이제는 가운데로 또 돌아왔습니다. 부상이 좀 있었던 유소정 선수도 다시 들어왔네요. 유소정 오른쪽 가운데 이효진 페인팅 김원아 다시 유소정 이효진 유소정 안쪽 자 조아람 놀면서 좋아요. 자, 두 명 세 명이 에워싸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먼저 최수민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졌죠. 네, 최수민 선수에게 경고입니다. 자, 이 가운데서 공간을 내주지 않으려는 서울시청 공간을 만들려는 슈글즈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이효진 유소정 찬스예요. 오늘 아주 슈팅 하나하나가 아주 골대 안을 파고드는 네. 그런 유소정 선수의 슈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공간이 생길 때마다 유소정 선수가 빠른 템포로 치고 나가네요. 그렇습니다. 유소정 선수가 그 다른 때보다 오늘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슈글즈의 김원아 유소정 선수가 득점을 책임져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한 점까지 쫓아갔습니다만 방금 실점하면서 두 점차 리턴 패스 튕겨져 나오는 공 권한나가 잡아냅니다. 다시 권한나 왼쪽 송혜림 양팀 감독들은 일어나서 송혜림 슛 막아내는 손민지 골키퍼. 자, 슈글즈 달립니다. 김원아 왼쪽 이효진 또 달려가죠. 이효진 득점을 냅니다. 이효진 득점 오늘 네. 첫 득점을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60만원 이효진 선수인데요. 지금도 옆에 큰 찬스가 나기로는 있었어요. 네. 본인이 직접 해결합니다. 자, 본인이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득점하면서 11대 8 다시 석점 차가 됩니다. 자, 이 초반부터 풀렸다가 조였다가 스코어도 지금 상당히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서울시청 아직까지 끌려가는 경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송혜림 허핑. 자, 조아람 끝까지 수비합니다. 아까 초반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끌려가더라도 불안하지 않은 그런 서울시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본인들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걸요. 송혜림 바운드 득점. 송혜림 득점 해줍니다. 다시 도점차. 패시브 상황에서 득점을 또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힘들 때 해주고 있는 송혜림 선수. 오늘은 또 머리를 아주 짧게 자르고 나온 송혜림 선수인데요. 그만큼 또 송혜림 선수의 각오가 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또 아주 화려하게 또 해줘야 할 때 또 해주고 있습니다. 권하나 선수도 머리 색깔 또 바꾸고요. 그렇죠. 선수들이 또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변화를 또 주는 모습도 본인들의 또 각오를 또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자기 PR들이 또 요즘은 또 아주 강하게 네.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원아. 김원아 슛골! 들어왔어요. 김원아 여섯 번째 득점. 자, 사실 김원아 선수도 머리 스타일을 바꿨다고 이야기하지 말랬는데 제가 또 이야기를 했네요. 머리 얘기가 나오면서 얘기를 말았는데 일단은 여섯 번째 골을 성공하면서 본인의 능력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12대 9 다시 석점 차입니다. 권한나 선수가 벤치로 들어와 있고 네. 센터백에는 강다혜 선수가 지금 투입이 됐습니다. 자, 강다혜 선수도 많이 성장했거든요. 자, 놓쳤어요. 송혜림 실책. 하지만 끝까지 수비하면서 송혜림 경고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지만 상대 빠른 공격을 막아내는 송혜림입니다. 조금 의도적이라는 생각으로 네. 인해 생각 때문에 지금 김민경 심판이 바로 경고를 줍니다. 12대 9 석점차 앞서고 있는 슈글지. 공격 계속 이어집니다. 전반전 19분 50초가 지나고 있는데요. 이효진 다시 뒤로. 유소정 슛골! 들어갔어요. 유소정을 오늘 계속해서 놔주고 있는 서울의 수비입니다. 유소정도 오늘 공격 성공률 100%입니다. 지금 저렇게 유소정 선수가 득점을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소정 선수가 저렇게 다른 경기 때 적극적이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 붙었을 때도 유소정 선수에게 그렇게 많은 골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오늘 또 유소정 선수가 먹히네요. 자, 또다시 실책 서울시청 흔들리고 있습니다. 13대 9 넉점 뒤지 있는 서울 그리고 앞서고 있는 슈글지인데요. 김원아 들어가야죠. 인플레이예요. 아, 라인크로스로. 라인크로스 슈글지의 실책이 이어집니다. 자, 서울도 독점해야 돼요. 반대 가운데 다시 김희슬. 자, 빈 선수들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효진이 던질 수 없게 가로막습니다. 13대 9 넉점 차. 다시 서울은 김선혜 선수가 피벗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위치 선정이 좋고 센스 있는 김선혜가 들어왔습니다. 뒤에서 송혜림 강다혜 던져야죠. 열렸는데요. 자, 수비 파울 7미터 들어. 그리고 레프리 타임 조수현에게 2분간 퇴장이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팔을 잡았다는 네. 그런 김민경 심판의 판정으로 인해서 2분간 퇴장이네요. 자, 그리고 슈글즈는 3명이 경고를 또 받고 있었군요. 7미터 드로우 강다혜 선수에게 맡깁니다. 골키퍼 용세라. 강다혜 10미터 드로우 가볍게 성공합니다. 강다혜 득점. 강다혜 선수도 지난 경기 때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네. 오늘도 아주 가볍게 10미터 드로우를 성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강다혜 선수가 자라나고 있는 서울시청. 13대 10 다시 석점 차 한 점 좁히는 서울입니다. 김원아 다시 센터에서 김원아 뒤쪽 이효진 호핑. 하지만 그 앞에 송혜림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효진 들어갑니다. 던지지 못하고요. 뒤로 연결. 김원아가 공을 살려냈습니다. 다시 이효진. 이효진 슛. 이번엔 주희 막았어요. 있었어요, 자, 석공으로 갑니다. 아, 골대가 비어 있었네요. 주희의 득점. 들어갑니다. 주희의 이번 시즌 두 번째 득점. 그리고 주희의 득점으로 점수는 두 점 차. 13대 11이 됐습니다. 지금은 아주 강하지도 않은 슈팅이었고 아주
부족한 네. 그런 슈팅이 득점으로 이어갔네요. 친구즈가 지금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골키퍼를 뺐거든요. 주희 선수가 6m 라인 안에서 던져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주희 선수가 골키퍼 득점 랭킹 저만 매기는 그 득점 랭킹 공동 선두입니다. 오사라 아, 선수가 지금 있었어요. 자 이번엔 막아냈고요. 또 서울시청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왼쪽 올라가야죠. 강다혜! 아, 골대 맞고 나오네요. 골대를 때립니다. 서울시청 한 점 더 좁히는데 실패. 시골지로서는 다행인 상황입니다. 13대 11. 자 정말 오늘 마치 진짜 어떤 대회 결승전을 보는 듯한 그런 경기가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네. 흥미진진한 그런 경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디펜딩 챔피언의 자존심, 그리고 이번 시즌 더 이상 물러날 수 없고, 그리고 우승을 향해 달려가는 시골제 맞대결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효재 완벽하게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만 아, 조아람이 놓쳤네요. 주위의 멋진 선방, 그리고 서울시청 공격갑니다. 송혜림 잘 줬죠. 던져야죠. 7m 들어옵니다. 안에서 수비하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7m 들어오가 주어졌습니다. 이 전에 또 송혜림 선수의 드리블 네. 아주 좋았고요. 또 역으로 강다혜 선수를 아주 넓은 시야로 잘 봐줬네요. 강다혜가 10m 들어 얻어냈고 또다시 득점. 13대 13 동점을 만드는 아 13대 12 한 점 차를 만드는 서울시청입니다. 아 강다혜 7m 들어 차분한 기록에 성공해냅니다. 자 오늘 계속 반복이에요. 그렇습니다. 빠른 스피드로 또 쉽게 중거리 슛을 연속으로 득점을 했기 때문에 SK 좀 코스가 많이 벌어졌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새 또 한 득점으로 이어갔고요. 김선화 득점. 김선화가 윙에서 또다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14대 12 동점은 허용하지 않는 SK 슈가글레이더즈 한 점 더 도망갑니다. 14대 12 자 쫓아가는 서울시청의 저력도 무섭고 치격을 이렇게 턱밑까지 당했을 때 또 득점하는 시골지의 저력도 이번 시즌 빛나고 있습니다. 송혜림 오른쪽으로 송혜림 슈팅 모션 브로그로 걸렸고 네. 이것이 또 송혜림 선수의 발을 맞았기 때문에 SK 볼로 이어집니다. 이효진 하지만 서둘 수 없습니다. 선수들이 다 들어온 서울시청 14대 12 두 점차 25분이 이제 막 지나고 있는 전반전입니다. 슈글즈 응원단 계속해서 큰 응원을 보내주고 있는데요. 이효진, 유서정 오른쪽 다시 김선아입니다. 아 놓쳤어요. 하지만 또 리바운드 상황에서 또 송주영 선수 또 다리에 맞고 또 SK볼로 네. 다시 이어집니다. 이 위험할 때 리바운드 송주영 선수가 잡아내는 장면이 많은데 이번에는 아쉽게도 다리에 맞고 맙니다. 14대 12 두 점차 김원아, 김원아가 직접 올라갑니다만 오펜스 파울, 공격권 서울시청으로 넘어갑니다. 김희슬과 송재 선수 오펜스 유도 아주 좋았고요. 김선혜 뒤로 뛰어들어오는 아, 이게 또 실책으로 이어집니다. 네. 송지영과 스피드가 맞지 않았고 오히려 역습 김선아 득점합니다. 다시 한 점 더 넘어가는 SK 슈가글라이더즈 15대 12. 자 하지 않는 실책이 서울시청에도 나와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장면이거든요. 자, 하지 않는 실책이 서울시청에서 나왔고 곧바로 시구지가 공격으로 연결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15대 12 석점차. 전반전 26분 15초가 막 지나고 있는 시점. 점수차가 석점 넉점으로 늘어났다가 다시 한 점으로 줄어드는 고무줄과 같은 그런 탄성이 느껴지는 오늘 경기 스코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석점차로 늘어난 점수차 서울시청이 한 점차로 다시 좁힐 수 있을까요? 뒤로 연결 자 이번엔 위험해요. 하지만 심판 위슬 수비 파울입니다. 최수지가 팔로 잘 끊었습니다. 강다혜 오른쪽으로 다시 강다혜 송혜림 강다혜 슛! 하지만 아, 막았어요. 용세라 골키퍼 이번에 멋지게 막아냅니다. 아 순간적으로 용세라 골키퍼 다리를 툭 뻗으면서 아주 순간적인 막 다리 아주 좋았습니다. 네. 15대 12 석점차 이모경 감독의 화면이 잠시 잡혔는데요. 자, 상당히
복잡한 이무경 감독의 모습. 15-12. 잠시 양팀 선수들 소강 상태의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른쪽 유서정 김원아. 자, 김원아 돌면서 다시 뒤로 연결. 자, 이효진 오펜스 파울. 최수민의 영리한 수비. 송혜림 한 번에 연결. 이번 패스도 좋지 않았네요. 성지영이 잡기에는 너무나 받기 힘든 패스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송혜림 선수의 마음이 급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잘 가던 패스가 내리꽂는 상황이 나왔어요. 지금. 자, 기가 막힌 최수민의 수비. 송혜림이 한번 봤거든요. 아, 이 패스가 너무 받기 힘든 공으로 연결이 됩니다. 마음이 조금 더 앞섰습니다. 15-12. 전반전 어느새 2분도 채 남지 않은 경기가 됐습니다. 1위 쟁탈전. 김원아. 조수현 리턴 패스가 좋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공 살아 있습니다. 김원아 쇼 수비 맞고 나갑니다. 자, 이번에는 수비 맞으면서 주위 골키퍼가 타이밍을 뺏겼거든요. 그렇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으면 혹시 들어갈 수도 있었던 상황. 김원아 다시 한 번 득점. 김원아 전반전 7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16-12. 김원아 선수가 주위 골키퍼의 허점을 잘 노리고 있는 슈팅 하나하나가 오늘 완벽하게 속인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아주 중거리 슛이 멋지게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김원아 선수도 슈팅 확률 성공률이 상당히 좋은 오늘 경기 8번 던져서 7번이 성공이 됩니다. 오른쪽 송지영 어허 위험했어요. 네. 지금도. 다시 권한나. 권한나가 투입이 됐네요. 네. 자, 좋어요. 송혜리, 송지영 오버슛 득점. 아, 들어갔어요. 송지영 선수의 첫 득점. 자, 송지영 선수가 뭐 본인이 했든 안 했든 몇 번 송지영 선수 쪽에서 실수가 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깔끔하게 그것을 씻어내는 듯한 득점이 이어졌고요. 권한나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패스웍이 조금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사다리로 송지영 선수에게까지 가면서 득점이 이어졌습니다. 16-13 석점차. 그리고 남은 시간 전반전 20초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슈구지 공격. 자, 안쪽 조아람 패시브가 올라옵니다. 15초 김선아 슛 걸렸어요. 아, 하지만 이 공이 안겼고 리바운드 조수현 넘어가내는 골키퍼 중희 멋진 슈퍼세이브. 그리고 5초 남았어요. 가야죠 김선아.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데요. 슛 골대 맞고 나옵니다. 자, 전반전 마지막 정말 많은 상황들이 나오네요. 아, 정말 양 팀 모두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주고 싶은 그런 전반전이지 네. 않았나 싶고. 아, 이전에 주의 골길. 네, 이 장면이죠. 아, 완벽한 찬스를 3개씩이나 막아주는 네. 이 모습에 이걸 또 막아냈어요. 그리고 또 이 공을 바로 설치형이 갔는데 이 공이 또 골대 맞고 나오면서 설치형도 득점하지 못했던 전반전 마지막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치열하네요. 네. 자, 말이 필요 없는 30분이 네. 흘러갔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 후반전에서 확인하시죠. 여기는 광주 빛고울 체육관입니다. 되돌릴 수 있다면 내가 너무 한눈을 팔았나? 안전모를 썼어야 했는데 준비운동이라도 해둘 걸 그랬나? 되돌릴 수 없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건강한 한국을 만드는 스포츠 언제나 처음은 안전입니다.
시즌 때는 동계훈련을 통해서 선배들이랑 후배들이랑 단합하는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훈련을 했고요. 작년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꼭 2연패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시즌은 작년 시즌이라 저희 팀이 멤버가 그대로라서 올해도 이번 시즌 목표는 우승인 것 같아요.
2017 SK 핸드볼 코리아리그 여자부 1위 생탈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광주 빅거울 체육관에서 펼쳐지고 있는 SK 슈가글라이더즈와 서울시청의 맞대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전반전 아주 뜨거웠던 전반전 16-13 SK 슈가글라이더즈가 석점 앞선 채 전반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석점 차긴 하지만 정말 한 점 차 같은 동점 경기 같은 그런 전반전이 계속 펼쳐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 모두 아주 강하게 수비를 저지하는 가운데에서도 넣어줘야 할 때 넣어주는 양 선수들이었고요. 마지막에 또 주의골킵의 네. 선방이 아주 빛났던 그런 서울시청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선방으로 해서 공격할 수 있는 기회도 한 번 더 얻었고요. 하지만 또 그 공격을 또 서울시청이 또 실패를 하면서 좀 서울시청 입장에서 좀 아쉽게 됐습니다만 마지막에 아쉬운 거 똑같이 하면서 또 전반전을 마무리했네요. 그렇습니다. 또 초반에는 SK 슈가글라이더즈 선수들이 아주 쉽게 득점을 이어갔던 것이 전반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잘 해줬던 것이 지금 3득점, 3득점 차익으로 마무리를 쳤던 SK 슈가글라이더즈고요. 그렇습니다. 슈글즈는 아무래도 김호나 선수가 좀 많이 빛났고 또 유서정 선수, 이 두 선수가 정말 많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좋은 경기를 해줬거든요. 그렇습니다. 다른 때는 또 이효진 선수와 최수지 선수가 많은 활약을 해줬다면 오늘의 경기는 김호나 선수와 유서정 선수, 특히 유서정 선수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김호나 선수가 오늘 거의 뭐 작정하고 나온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플레이를 해줬습니다. 자, 반면 서울시청은 고른 선수들이 해줬습니다만 이 최수민 선수의 슈팅률 전반전 상당히 정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을 던진 것이 모두 득점으로 이어갔고 네. 또 여자 선수들이 할 수 없는 그 위쪽으로 하는 스핀슛이 아주 빛났던 전반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서울시청이 계속해서 추격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그런 서울시청이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석점차로 점수가 좀 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조금 더 벌어졌지만 또 야금야금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서울시청이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지금 석점차의 경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김선아 선수가 또 시골제선 윙에서 또 득점을 계속해주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솔솔한 네. 또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김선아 선수이고 네. 이번에도 성경 선수 슈팅이 아주 좋았죠. 마지막 장면이죠. 전반전. 여기서 또 막아내는 주희. 아, 정말 주희 선수가 마지막에 또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전반전을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서울시청입니다. 자, 석점차 서울시청이 앞선 뒤진 채 전반전이 마무리됐고 슈글즈가 앞선 채 전반전 끝났고요. 그리고 슈팅 확률 슈글즈가 조금 더 높았고 7m 들어 서울시청 두 개, 슈글즈 한 개, 속공이 슈글즈가 오히려 많았습니다. 실책은 서울시청이 5개 그리고 슈글즈는 4개의 실책을 기록했습니다. 자, 속공에서 조금 갈렸나요? 아니 거의 비슷하고 대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하고 대등했고 그리고 슈팅에서 지금 조금 SK 슈가글라이더즈 선수들이 조금 앞선다는 것은 그 의미는 또 서울시청 선수들이 신장이 좋지만 또 그 빈 공간을 갖다가 SK 선수들이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한 상대방의 오늘 서울시청이 하지 말아야 할 실책 잔미스가 또 한두 개씩 나오면서 그것에 또 SK 선수들이 바로 또 득점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계 때도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슈글즈가 속공이 2위와 거의 20개 가까이 차이 나면서 1위거든요. 자, 그만큼 그런 실책을 놓치지 않는 슈글즈 전반전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서울시청은 그 실책만 좀 줄이면 좀 더 좋을 텐데요.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자, 전반전 득점 탑5 서울시청은 송혜림, 최수민이 4골씩 그리고 강다혜드 골, 송지영, 주희가 한 골을 기록했던 전반전입니다. 주희 선수가 올라오니까 좀 특이하네요. 그러게요. 네, 주희 선수가 하나 올라왔고 자, 슈글즈는 김호나 선수가 7골, 유서정 5골, 김선화, 이효진 선수가 득점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슈글즈는 김호나 선수가 많이 넣은 반면 이효진 선수가 지금 한 골에 머물러 있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효진 선수가 워낙 뭐 기복이 없는 선수, 득점이 아주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서울시청으로서는 이효진 선수를 아주 타이트하게 잘 막고 있는 반면 유서정 선수, 반대쪽에 있는 유서정 선수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유서정 선수에게
아, 기회가 많이 왔고 또 그것을 기회를 확실하게 잡았던 유소정 선수의 전반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유진 선수가 터지지 않아도 다른 선수들이 터져주는 슈글즈의 이번 시즌 위력을 볼 수 있었던 이런 장면이었고요. 자, 서울시장은 지금 권한나 선수가 지금 한 점밖에 득점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초반에 또 벤치로 들어왔고 그 빈 자리를 강다혜 선수가 메꿔주면서 또 막판에 또 권한나 선수가 들어오면서 패스가 또 잘 이루어졌던 서울시청이었습니다. 네. 자, 하지만 권한나 선수도 욕심이 있기 때문에 후반전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아마 또 플레이를 해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주위 골킵이 나오지만 주위 골킵이 지난 시즌과의 또 조금 변했다면 주위 골킵이 한두 개 먹으면은 그거에 아, 네. 조금 실망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주위 골키퍼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성장하고 있고 많이 안정되어 가고 있는 주위 골키퍼.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 서울시청이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전반 방어율을 보는데 방어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지만 주위 골키퍼가 마지막에 또 선방을 해내면서 세이브 개수로는 용세력 골키퍼보다 조금 더 많은 세이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골키퍼들이 많이 막아주는 경기라기보다는 결정적인 것 한두 개 막아주면서 경기 흐름이 바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또 여자 경기 또 전반전에 또 16득점을 넣었다는 거 또 이것도 또 기록에 네. 남을 것 같은데요. 화끈해요. 네, 두 팀의 화끈한 경기. 뭐 라이벌전이고 1위 쟁탈전이긴 하지만 수비적인 게 아니라 서로가 공격적인 선택을 했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더 재밌어지고 이 경기장 그리고 보시는 팬들의 마음이 뜨거워 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후반전에는 또 어떤 양상으로 이어질지 양 팀의 후반전이 이제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후반전은 슈글즈가 먼저 공격을 시작을 할 텐데요. 슈글즈가 노란색 유니폼을 입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먼저 공격하는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앞서고 있는 슈글즈 그리고 뒤지고 있는 서울시청. 후반전 초반 어떤 팀이 이 점수 차를 좁혀 나갈지 아니면 앞서 나갈지 또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반에 아주 중요한 요 5분이 될 것 같고 서울시청으로서는 지금 끌려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초반에 좀 만회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 스카이 시도 하지만 놓쳤어요. 뒤에 커버하고 있던 라인이었죠. 네, 라인이군요. 뛰어들어갔던 이효진 선수의 라인 크로스. 다시 공격 이어지는 서울인데요. 자, 팝니다 득점 송혜림. 자, 선수들이 넘어져 있는 팀을 타서 송혜림이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16대 14 한 점 좁히고 후반전 시작하는 서울시청입니다. 자, 지금 슈글즈 쪽에서 항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인사이드 쪽으로 송혜림 선수가 들어갈 때 지금 네. 유소정 선수를 브록 치는 가운데 지금 유소정 선수가 넘어진 상태였거든요. 네. 그것을 지금 강경택 감독이 조금 어필을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장면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김선혜가 브록을 쳤고 이 장면이죠. 그렇죠. 네. 자, 일단은 심판은 인플레이로 진행을 했었고요. 자, 강경택 감독, SK 슈글즈 벤치 쪽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봅니다. 정말 오늘 한 골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네. 한 골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벤치로서는 양쪽 벤치로서는 조금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벤치에 지금 경고가 주어졌네요. 슈글즈 벤치의 경고입니다. 자,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이 벤치 싸움도 지금 치열해졌고요. 하나하나 양보가 없습니다. 양팀 감독들의 액션이 상당히 또 커진 모습을 저희는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양팀 감독도 가만히 있을 수 없고요. 팬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 점 좁히며 시작한 서울시청 그리고 추격허역한 시골즈 놓쳤어요. 시골즈의 실책. 따라가야죠. 가야죠. 왼쪽으로 송혜림 탄력이 있습니다. 권한나. 하지만 슈글즈 수비 완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공간이 열렸어요. 첼미터 들어. 자, 순간 서울시청이 물러날 때 공간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두 사람이 지금 김원화와 지금 최임정 선수가 체인지하는 상황을 네. 지금 그 순간을 포착한 송혜림 선수 네. 놓치지 않네요. 첼미터 들어 권한나인데요. 성공합니다. 권한나 7m 들어 성공. 자, 권한나 선수가 지난 3척에서
7m대로 6개인지 7개인지 모두 다 성공하면서 이제 정말 숨막히는 7m대로 보여줬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후반에 들어서 7m드로우로 또 성공을 했고 이 계기로 또 전반전에 조금 힘든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후반전에 한번 권한나의 또 그 이름을 또 한번 올릴 네.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윙에서 찬스예요. 슛 득점. 김선아 후반전에도 득점 이어갑니다. 17-15 다시 두 점차. 김선아 선수도 오늘 뭐 오는 득점 아주 성공률이 아주 높습니다. 네, 네 번 성공했는데 네 번 모두 다 성공을 했군요. 김선아의 득점. 자, 그만큼 오늘 선수들 신중한 경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선수들의 의지가 보여지는 오늘 경기. 서울시청과 SK 슈가글라이더즈 1회 쟁탈전입니다. 뒤쪽 다시 원하나 공간 호핑 하지만 수비가 막아서입니다. 조아람 선수가 끊어줬고요. 김선혜가 프리드로 뒤로 연결. 오른쪽 김희슬 외곽에서 공을 돌리고 있는 서울시청. 김선혜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김선혜 돌파. 단순한 파울. 자, 다시 서울시청의 공격으로 이어지는데요. 코난나 송혜림. 자, 김선혜 쪽을 다시 한번 파보는데요. 이번에도 수비 파울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점프 뜨기 전에 미리 파울하고 있는 조수영과 조아람 선수입니다. 패시브가 올라와 있습니다. 권한나 뛰어들어오는 김희슬 하지만 골키퍼 손민지가 막아냅니다. 잘 선방해줬고요. 시골지 네. 역습 최수지 뒤로 다시 리턴 패스 하지만 7m 드로우가 선언되네요. 7m 드로우. 지금은 라인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상황. 네. 송혜림 선수의 수비였기 때문에 들어갔었죠. 그리고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7m 들어가 주어졌습니다. 미리 서 있었다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7m 들어 김원아가 준비합니다. 그리고 골키퍼 주희 김원아 슛골. 김원아도 후반전 7m 들어로 첫 득점을 신고합니다. 여덟 번째 득점. 선수 정말 작정이라도 하고 나온 듯한 그런 슈팅 하나하나가 아주 강력합니다. 네. 이 김원아 선수가 인천시청에 있을 때 서울시청이 넘어설 수 없었거든요. 그렇죠. 김원아 선수도 그걸 또 기억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송혜림. 자, 스카이 시도 하지만 수비가 알고 있었네요. 하지만 수비 파울. 그 전에 파울로 이어졌죠. 레프리 타임. 유소정 선수가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네요. 이 장면이에요. 라인 안에서 지금 마크를 했기 때문에 네. 서울시청 골로 다시 이어졌고요. 자, 유선정 선수가 괜찮다는 사인을 벤치에 보내고 있습니다. 수치가 있는 유선정 선수인데요.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석점 뒤지고 있는 서울의 공격. 반대편 최수민. 자, 바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김선화가 파울로 끊습니다. 지금 또 공격이 조금 길어지고 있죠. 송혜림 커넛나 허핑 다시 뒤로 패시브 사인 올라왔고요. 김희슬 막아냈어요. 손민지 골키퍼 다리를 쭉 뻗으면서 막아냅니다. 하지만 지금 강력하게 스탠드슛 아주 적절하게 잘 때려줬습니다. 네, 타이밍이나 분위기는 정말 좋았는데요. 그렇죠. 잘 던지고 잘 막은 장면입니다. 18-15 여전히 석점차. 끌려가고 있는 서울시청. 그리고 가로채기 최수민 뒤로 김희슬이 달립니다. 공격수 3명 수비가 더 많이 들어왔는데요. 김희슬 해결합니다. 본인이 직접 해결하는 김희슬 득점. 다시 두 점차. 살림꾼인 김희슬 선수의 득점이고요. 자, 슈구지가 또 바로 넘어와서 공격을 해봤습니다만 서울시청이 파울로 끊습니다. 자, 바닥에 땀이 떨어져 있죠. 네. 자, 선수들이 오늘 경기 중요성 모두 다 알고 있고 또 이기고 싶은 마음 그 어느 경기보다 간절한 경기. 두 팀 선수들 온 힘을 다해서 경기장을 달구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이 오늘은 이효진 선수를 정말 잘 막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가로채기 패스를 언제 한다는 것을 아주 잘하고 있고, 아, 오버스텝인가요? 이번엔 오버스텝이네요. 이효진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이효진 선수가 그동안에 경기했던 것을 했던 것보다 오늘은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효진인데요. 그만큼 지금 서울에서 상당히 귀찮게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강력하게 철저하게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효진을 마크한다고 김은하 쪽이 많이 비거든요. 그렇죠? 끌어냈어요. 하지만 이게 또 골대 맞고 나오네요. 송혜림의 회심의 슈팅에 볼 포스트를 때립니다. 많이 아쉬워하는 송혜림. 자, 너무 크게 미안하다는 소리가 여기까지 될 정도로요. 자, 우렁차게 미안하다는 말을 했던 송혜림 다시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점차 18대 16. 김원아가 달립니다. 자, 이효진. 자, 김희슬이 끝까지 막네요. 파울이죠. 네. 이효진 선수가 요리조리 방향을 한번 틀어보는데요. 다시 김원아. 이효진 유서정 오른쪽으로 던지지 못하고요. 권한나의 파울. 레플리 타임 2분과 최장이에요. 지금은 유소정 선수가 아주 센스 있게 잘 유도한 것이 네. 권한나가 다겠네요. 자, 본인의 표정도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물론 신체 접촉이 없었던 건 아닌데, 자, 유소정 선수가 크게 또 넘어지면서 권한나 선수를 확실하게 2분간 퇴장을 만들어버립니다. 18대 16. 뒤지고 있는 서울시청 한 명이 부족한 상황. 그리고 시골진은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효진 뒤로 유서정, 최수민이 안으면서 파울. 저 잘 끊어줬고요. 김원아, 이효진 다시 유서정까지 윙에서 김선화. 하지만 주희가 막아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주희 골키퍼의 선방이 빛나는군요. 18대 16. 정말 힘들 때, 이 고비 때 정말 주의 골키 선방으로 네. 필드 선수들을 아주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반전 저희 골키퍼 방어율 비교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뭐 50% 넘는 그런 방어율은 오늘 안 나올 것 같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고비 때마다 막아주는 골키퍼들의 선방이 승부의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김희슬, 네, 끝까지 한번 붙여봤습니다. 18대 16, 두 점 뒤져 있는 서울시청. 자, 서울시청 뭐 공도 멀리 나갔고 서둘지 않는 모습. 심판이 레프리 타임으로 시간을 잠시 정지시켰습니다. 권한나가 없는 서울시청. 아, 이번에 김선화 그리고 최수민, 네, 부딪혔습니다. 최수민, 최수민 슛. 하지만 정면. 자, 슈글즈 빠르게 나갈 수 있습니다. 김원아 드리블. 자, 오른쪽 선택 유서정, 공간이 보여요. 김선아 올라가지 못합니다. 반대 봐야죠. 다시 김원아, 그리고 유서정 올라갑니다. 슛골. 유서정 몸을 날리면서 득점. 한 점 더 도망가는 SK 슈가글라이더즈. 19대 16입니다. 지금 유서정 선수 전후반 6득점으로 이어가고요. 후반 들어서 첫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시청은 피벗 포지션에 이한솔을 다시 투입합니다. 서장난이 있던 권한나는 이제 한 5초 뒤면 들어올 것 같고요. 지금 이한솔을 투입했다는 거, 더블 피벗으로 전향을 하겠다. 네. 이것일 것 같은데 지금 김선혜가 윙으로 지금 빠져 있고요. 언제든지 또 올 수 있거든요. 오버슛! 이번에 골대 맞고 나왔습니다. 최수민. 100%였는데 이번 슛으로 100%가 깨졌고요. 이효진 마무리합니다. 이효진 오늘 두 번째 득점. 도망가는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20대 16. 전반에도 저런 득점이 나왔는데 후반에도 똑같은 득점이에요. 네. 이효진 선수가 일단은 많이 뛰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것밖에 오늘은 할 수가 없긴 한데 그래도 지금 제 역할은 해주고 있다고 봐도 무관할 것 같아요. 그렇죠. 20대 16. 후반전 10분이 막 지났습니다. 송혜림, 권한나 바운드. 하지만 두 명이 에워쌈입니다. 김선혜가 공을 잡을 때 에워쌈에서 파울로 끊는 슈글치. 다시 리턴. 아, 돌지 못했어요. 김희슬.
거란다 슛! 선민지 막아냅니다. 중근의 슛 완벽하게 걷어내는 선민지. 김원아 왼쪽에서 다시 이효진. 유서정이 어렵게 잡았습니다. 자, 넉점 차인데요. 자, 서울시청은 이제 조금 점수차가 많이 허용했다. 물론 좀 피긴 하지만 이 상황이 많아질수록 조금 불리해지는 시간대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SK 슈퍼블레드 공격에서 지금 이효진 선수와 김원아 선수를 번갈아 가면서 지금 센터백과 백의 체인지를 하면서 지금 수비, 서울시청의 수비를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뒤에서 김원아 숨모션. 자, 조아람 하지만 수비 파울입니다. 다시 시작. 이효진 슛골! 이효진 중거리 슛이 드디어 터집니다. 21-16 오늘 경기 최다 점수차 5점 차로 벌어집니다. 지금은 김원아 선수가 뒤로 백으로 돌아라 이효진 선수와 사인을 마치면서 이효진 선수 주의 골킵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뺏어올 수 있는 3스텝이 아닌 2스텝으로 뺏어오면서 득점까지 이어가는 슈팅이었습니다. 자, 이모경 감독 전반전에 이어서 후반전에도 첫 번째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두 번째 작전 시간 이모경 감독. 자, 다시 5점 차. 여기서 서울이 좀 치고 좀 좁혀야 된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더 벌어지면은 또 힘드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타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서울시청은 쫓아가야 되고 반면 시골진은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도망가면 서울시청의 추격 의지를 꺾어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시골진은 어떤 마음으로 작전 지시를 하고 나올지. 그리고 서울시청은 다른 건 없습니다. 쫓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5점 차. 자, 저력이 있는 서울시청인데요. 자, 권한나 선수가 아직까지 득점이 지금 두 점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반에도 지금 득점이 추리로 들어오였죠? 네. 자, 슈글즈도 권한나를 지금 철저하게 지금 막고 있습니다. 작전 시간 이후 서울의 공격인데요. 김희슬. 김희슬 돌파! 슛골! 득점 인정됐습니다. 김희슬의 득점. 어려울 때 김희슬이 또 한 점 해주면서 21-17이 됐습니다. 넉점 차. 전반전 끝날 때보다 한 점을 더 앞서고 있는 시골진데요. 김원아 슛! 골! 김원아가 잡자마자 그 공간에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아, 다리 사이로 빠졌어요. 아홉 번째 득점 김원아. 자, 바로 가죠. 김선에 돌면서 슛! 아, 이것도 막아냅니다. 인플레이 석공 최수지. 하지만 김희슬이 끌어냅니다. 자, 서울의 이지 찬스. 자, 최수빈 올라가야죠. 최미천 드로우. 조아람이 끝까지 수비를 내봤었는데 지금은 최수민 선수가 볼을 잡으면서 김선아 선수와의 1대1에서 완벽하게 제끼는 상황에서 옆에 조아람 선수가 막아줬지만 라인 안에서 막았기 때문에 7미터 들어가 졌는데요. 7미터 들어 권한나가 준비합니다. 그리고 골키퍼는 손민지. 22-17 5점 뒤져 있는 서울 또 막았어요. 하지만 리바운드 권한나 직접 해결합니다. 자, 이렇게 어렵게 서울시청 득점하면서 한 점 더 좁힙니다. 18-22 이효진 어렵게 잡아서 다시 경기를 조율합니다. 22-18 자, 넉점 차. 여기서 더 좁히느냐 더 도망가느냐. 반대편 끊어냈어요. 최임정. 아, 인플레이죠. 인플레이. 서울시청의 공격 기회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위험했었고요. 송혜는 직접 갑니다. 뛰어들어오는 권한나 슛골. 권한나에게 잘 줬고요. 석점차 더 좁힙니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권한나의 네 번째 득점. 이효진 또 득점하네요. 달라요. 양팀 거침없이 득점 행진을 이어갑니다. 실세 없습니다. 23-19 주건이 박건이 아주 빠른 공격, 스피드 있는 공격을 지금 하고 있는 양 팀입니다. 네, 득점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 보는 팬들을 몰입하게 만드는 그런 경기를 두 팀이 해주고 있습니다. 23대 19 넉점차 뒤지고 있는 서울시청. 김희슬 뒤로 걸었나? 리턴 패스. 다시 홍은 뒤로 나옵니다. 다시 걸었나? 걸었나 쇼! 손민지 막았어요. 리바운드. 자, 이건 따내네요. 하지만 그렇죠. 네. 지금 안에 있는 볼을 쳤기 때문에 김희슬 선수가 골키볼로 선언을 합니다. 서울시청의 아쉬운 공격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넉점 앞서고 있는 슈글제 공격으로 다시 이어지는데요. 후반전 이제 15분을 향해서 시계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효진 페인팅 넉점. 이효진의 발놀림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다섯 번째 득점. 자, 놓쳤어요. 하지만 수비 파울. 이효진 어느새 다섯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전반전에 한 점밖에 없었던 이효진인데요. 그렇습니다. 그 부진을 후반전에 들어와서 아주 말끔하게 씻어내는 듯한 아주 발놀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점수는 다시 다섯 점 차가 됐습니다. 서울시청 갈 길이 더 멀어졌는데요. 자, 송혜림 열렸죠. 득점. 송혜림의 득점. 다시 넉점 차. 권한나 선수의 패스 연결이 아주 적절하게 잘 맞아 떨어지면서 송혜림 선수 크게 돌아오면서 반대쪽에서 득점으로 이어갑니다. 24대 20. 여전히 슈글지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효진 뒤로 김호나. 바운드 주지 않습니다. 뒤쪽으로 다시 투표하는 슈글지요. 유서정. 이효진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손수비 걸렸어요. 서울시청의 수비 성공. 나가야죠. 수비 3명, 공격 4명. 자, 들어왔어요. 최임정. 아, 또 맞아요. 걸리네요. 김선혜가 걸렸어요. 김선혜 슛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좀 위쪽 아니면 아래쪽으로 공략을 했어야 되는데 네. 너무 정확하게 가운데 쪽으로 했던 것이 아, 여기서 또 막아내요. 최수지의 슛을 주희가 막았고 한 번에 길게 손민지가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공은 사이드라인 나가면서 서울시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김희슬 들어가야죠. 김희슬 슛 골. 혼전 상황 또 마무리 서울시청의 김희슬입니다. 정말 김희슬 살림꾼입니다. 서울시청에 네. 지금도 SK 슈가블레이저즈 선수들이 더 많이 퍼진 데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쉼 없이 뛰면서 본인이 직접 해결하는 김희슬이에요. 24대 21 석점차 경기가 됐습니다. 정말 오늘 양팀 선수들 한시라도 쉬는 틈 없이 막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쉴 시 없이 달리고 있는 양팀의 경기 다시 석점차가 됐습니다. 김원아 오른쪽으로 다시 김원아. 서울시청이 약간 점수를 좀 좁혔는데요. 유서정 끌어냈어요. 유서정 득점. 유서정 일곱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넉점차 25대 21. 정말 양팀 주관이 봤더니 아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보는 사람으로서 네, 이 넉점차가 전혀 커 보이지 않아요. 석점차가 그렇죠. 네. 뒤지고 있는 서울. 서울은 점점 점수를 좁혀 나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대등한 경기일 때 점수 골이 많이 나지 않는데 오늘은 정말 골수도 많이 나고 아주 재밌는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오늘 화끈해요. 자, 수비 맞고 손민지에게 안겼고 역습. 하지만 또다시 끊어내는 송혜림. 빨랐어요 송혜림. 저속공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찰스예요. 이한솔 득점. 다시 석점차. 이한 소리 또 하나 해줍니다. 하지만 아, 빨라요. 이효진. 빨라요. 이효진 득점. 후반에만 다섯. 오늘 경기 총 여섯 득점 이효진. 이효진이 빈 공간 그 포착을 아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네. 그 기회를 또 놓치지 않고 득점까지 해결해줍니다. 상당히 빠르네요. 슈글즈. 네. 서울시청도 빠른 팀이긴 한데 슈글즈 스피드 오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넉점차 리드 슈글즈. 뒤지고 있는 서울입니다. 반대편 어렵게 송지영 잡았습니다. 다시 김희슬 왼쪽으로 최수민. 하지만 아, 손민지 막아냅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민지 전반전에 또 저런 슛을 허용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손민지 골키퍼 기다리고 있으면서 잘 막아줍니다.
26대 22 넉점차. 이제 시간은 19분을 향해서 지나가는군요. 19분을 지났습니다. 10분 조금 넘게 남은 상황. 넉점 슈글지의 리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효진 다시 김원아. 김원아 슛 블록 걸렸습니다만 리바운드 김선화. 아, 또 리바운드 골까지 또 SK 선수들에게 안깁니다. 네, 다시 이효진. 자, 안쪽으로 놓쳤어요. 인플레이. 그리고 오른쪽 송지영이 달려갑니다. 송지영 뒤로 연결. 김선의 석공으로 나갈 수 없는 서울입니다. 시공으로 이어갑니다. 네, 시골제 백코트가 정말 빠르네요. 서울시청 다시 하나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점수차를 좁혀야 되는 서울시청. 지금은 넉점차의 리드를 당하고 있습니다. 26대 22. 최수민 다시 뒤로. 자, 그리고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요. 자, 심판이 구두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서울시청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김희슬. 자, 송혜림 들어가죠. 송혜림 득점. 송혜림의 여섯 번째 득점. 그리고 점수는 석점차. 다시 좁히는 서울입니다. 역시 송혜림 선수와 해결을 해주는 듯해 보입니다. 네. 유서정 끌어내네요. 나이스 페이킹. 그리고 나이스 득점. 유서정 여덟 번째 득점. 서울시청이 한 골 넣으면 넣을세라 바로 또 와서 네. 해결을 해주고 있는 SK입니다. 조그만의 실틈도 두지 않고 곧바로 공격이에요. 그냥 싱글즈 오늘 공격적인 모습, 리드를 지켜가고 있는 원동력. 27대 23 다시 넉점차입니다. 자, 서울시청은 득점도 득점이지만 이제 득점하고 하나 막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점수차를 좁힐 수 없는 서울인데요. 다시 송혜림 공. 이제 10분가량 남았는데요. 네. 이 10분을 정말 서울시청으로서는 하나 넣고 하나 막는 그런 10분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죠? 놓쳤어요. 하지만 수비 파울. 김선혜가 조수현에게 밀리면서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또 코트에 떨어진 땀을 닦고 경기는 또 재개되겠습니다. 조수현 선수의 센터 수비. 오늘 조수현 선수가 득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비에서 본인의 몫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김선혜를 완벽하게 또 끊어냈죠. 다시 서울의 공격입니다. 자, 이번에 휘슬 물리지 않았고요. 이번에 울렸군요. 아, 자, 이겹. 아, 여기서 오펜스가 네. 나오나요? 여기서 오펜스를 또 허용합니다. 친구죠. 도망갈 수 있는 기회. 왼쪽 올라갑니다. 성공합니다. 조수현 첫 득점. 이 득점이 다섯 점 차 리드를 가져가는 득점이 됐습니다. 28대 23, 다섯 점 차. 후반에 들어서 찬스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정말 SK로서는 놓치지 않는 그런 후반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반면 서울시청은 찬스가 왔을 때 골대를 맞히는 네.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자, 아직 시간은 충분합니다. 서울시청. 자, 좀 더 힘을 내서 그 불운까지도 이겨내야 되는 서울시청입니다. 권한나. 다시 송혜림. 오른쪽으로 김희슬. 자, 연결. 하지만 최수미까지 공이 제대로 가지 않았네요. 그렇죠. 잘 끊어졌던 SK이고요. 지금도 살짝만 더 줬더라면 완벽한 찬스를 최수민 선수가 날 수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자, 권한나 들어갔다가 송혜림 돌파. 자, 송혜림이 던져봤습니다만 7미터 드로우를 얻어냅니다. 조수현의 파울. 그리고 송혜림은 어렵게 7미터를 얻어냈고요. 아, 조수현 선수. 네. 퇴장이에요. 두 번째 이분과 퇴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에 이분과 퇴장에 허용을 했고 지금은 조금 미끄러지는 상황이었어요. 송혜림 선수가. 네. 7m 드로우 권한나가 준비합니다. 조금 전 7m 드로우 놓쳤다가 다시 잡아서 득점을 했었는데요. 권한나 7m 드로우. 이번에는 깨끗하게 성공합니다. 권한나의 다섯 번째 득점. 그리고 점수는 28대 24. 아, 지금 조수현 네. 선수가 퇴장을 당했는데 교체하는 상황으로 김원아 선수가 착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상황이
바로 잡네요. 그렇게 되면은 이분과 퇴장이 네, 한 명 더 생기죠. 자, 김원아 선수가 이분과 퇴장을 당할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슈글즈의 실책입니다. 그렇죠. 자, 슈글즈의 실책인데 어떤 선수를 내보낼까요? 지금 김선아 선수가 벤치로 들어오네요. 네. 자, 이렇게 되면 김선아 선수가 2분간 퇴장을 당하게 됐고 조수현 선수도 이미 나가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벤치에서도 지금 너무나도 지금 혼전이 네. 나오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실책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자, 슈글즈의 실책 이러면서 네. 지금 슈글즈는 4명의 필드 플레이어가 뛰게 되는 상황. 자, 슈글즈에겐 위기, 그리고 서울시청에게는 둘도 없는 기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서울시청이 좁히지 못하면 어려울 수 있고요. 좁혀야 되는 서울시청. 그렇습니다. 또 이 상황에서 또 양쪽 벤치에서 어떠한 조리, 어떠한 또 공략이 나올지 또 궁금합니다. 자, 일단은 슈글즈의 우리 강경택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지금 4명에서 한 1분 30초가량은 40초 정도는 4명.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한 20초 정도 더 버텨줘야 되는데요. 5명이서. 그 2분 시간 동안 슈글즈는 최소한의 실점을 해야 되고 서울시장은 많은 득점을 하면서 좁혀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점에서 강경택 감독이 내 선수에게 어떠한 주문이 떨어질지 어떠한 지략이 나올지 매우 궁금한데요. 네. 또한 이모경 감독으로서는 정말 중요한 아주 기회가 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기회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 지략이 또 어떠한 지략이 나올 것인지 아주 매우 궁금합니다. 중요한 승부처예요, 정말. 그렇죠. 자, 오늘 경기 아마 최대 승부처가 아닐까 싶은데요. 서울시청에겐 기회, 슈글즈에겐 위기. 위기와 기회가 어떻게 경기에서 펼쳐질지. 슈글즈의 공격으로 작전시간 2회 공격은 이어지겠습니다. 자, 슈글즈가 이번에도 골키퍼를 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빼지 않습니다. 일단은 4명의 필드가 뛰고 있는 서울시 슈글즈입니다. 아, 지금 서울시청에서 멘트를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네.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멘트를 나오지 않고 지금 서울시청이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첫 장면에서는 그랬어요. 자, 일단은 멘트가 아니라 조금 뒤에서 수비를 하는데 부딪혔거든요. 얼굴이 네. 부딪히는 상황이었어요. 송혜림과 이효진 선수. 다시 슈글즈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이효진. 자, 이효진 심판을 쓸. 아, 이번에는 실책이에요. 자, 서울시청 갑니다. 서울시청은 간결하고 확실한 득점이 필요합니다. 최임정! 라인이에요. 라인 크로스예요. 최임정의 라인 크로스. 아쉽게 공격 기회 놓치는 서울시청. 여기서 라인이 나오네요. 그 경험 많은 백전노장 최임정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은 중요한 고비 하나는 그 고비 중에 하나는 슈글즈는 넘겼고요. 서울시청은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더 전진에 나와서 수비를 하고 있는 서울시청입니다. 이효진, 자, 선수들이 넘어졌는데요. 파울 놓겠습니다. 자, 레프리 타임 곧바로 선언해 주고요. 자, 떨어진 선수들 네. 땀을 많이 흘리고 있어요. 28대 24. 자, 이 장면인데요. 공과 상관없이 조아람 선수의 이 안쪽에서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패시브 사인이 올라왔죠. 빠르게 올라와요. 이효진. 자, 다시 또 오버타임이에요. 공격권 넘어갑니다. 빠른 시간에 오버타임이 선언되고요. 권한나 이번엔 득점해야 되는데요. 그대로 슛골. 김희슬 득점. 석점 차로 경기를 만듭니다. 28대 25. 아, 이렇게 힘들 때 김희슬 선수가 또 득점 하나로 또 이어가고요. 네. 자, 아직까지 한 30초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한 점 좁히는 서울시청. 자, 최수진 놓쳤습니다만 다시 뒤로 연결합니다. 유소정. 다시 최수진. 파울로 끊는 최수민. 자, 슈글즈가 시간을 끌려고 하면 곧바로 레프리 타임으로 시간을 잡아주는 심판입니다. 그렇죠. 자, 그만큼 지금이 중요한 시점인 거를 심판들 나고 있어요. 슈팅 때렸습니다만 놓쳤어요. 루즈벌리 효진이 따냈고 던져야죠. 던져야 돼요. 유소정. 하지만 주희가 막아냅니다. 골키퍼 주희. 아, 이 위기 때 또 주희 골키 완벽하게 선방을 해주고 있고요.
위기에서 미칠 바람이다. 그대로 슛 골. 최수민 두 점 차로 좁힙니다. 28대 16. 최수민의 후반 들어서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전반에 네 골을 넣었는데요. 이차서 후반에 득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두 점 차. 그리고 이제 2분간 퇴장당했던 선수들은 다 들어옵니다. 주위의 선방 장면. 자, 이렇게 되면은 서울시청이 이 찬스 잘 이용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조금은 흐름은 가지고 왔다 볼 수 있거든요. 네. 여기서 하나만 더 막아준다면 경기 알 수 없습니다. 두 점 차입니다. 김원아 뒤로 이효진. 이효진! 아, 골자 넣었습니다. 이효진 결정적인 득점. 후반에만 여섯 득점을 꽂아놓습니다. 그렇습니다. 29대 26. 열렸어요. 열렸죠, 득점. 김희슬. 서울시청도 속전속결 해주고 있습니다. 살림꾼인 김희슬이 또 완벽하게 1대 페인팅으로 인해서 득점으로 이어갑니다. 다시 두 점차 29대 27. 자, 이제 이 두 점차는 시간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뒤집혀질 수 있는 점수차입니다. 그렇죠. 어린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는 SK 슈가 글라이더즈 선수들이 어떻게 이 방... 오! 아, 뚫렸어요. 끌어내는 유서정. 서울시청의 수비가 좀 넘어져 있는 상황. 그대로 이용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이 파울을 일단 들지 않고서는 계속 인플레이하는 상황이었고요. 네. 그 과정에 유서정 선수가 바로 득점으로 이어갔습니다. 아홉 번째 득점 유서정. 자, 줬어요. 김선혜. 아, 이걸 또 막아내는 손민지 리바운드 잡아내는 송혜림입니다. 송혜림의 끈기. 송혜림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볼에 대한 애착이 송혜림 선수 아주 에게 온 볼을 마지막까지 집어넣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하나 놓쳤으면 조금 서울시청 흔들릴 수 있었는데요. 그렇죠. 끝까지 기회를 가지고 가는 서울시청입니다. 점수 두 점 차. 시골지가 두 점 앞서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청이 턱 밑까지 다시 추격을 합니다. 김원아, 이효진 다시 뒤로. 아, 이효진 선수가 넘어졌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무릎을 잡고 있는데요. 네. 크게 넘어진 것 같아요. 네, 이효진 선수가. 이번에는 자, 수비가 피했거든요. 자,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조금 네. 뛰어들어가는 그 스피드를 인해서 지금 스톱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스톱을 못하는 상황에서 약간 무릎이 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다시 한번 보시면 볼 수 있나요? 이효진 선수. 아, 여기서 그렇습니다. 꺾였어요, 무릎이. 자, 저기서 스텝을 밟을 때 꺾였어요. 아, 큰 부상이 아니어야 될 텐데 자, 저런 상황에서 이 큰 부상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자, 저희도 지금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요. 이효진 선수가 되는데요. 네. 지금 들꽃이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이번 시즌 최고의 시즌을 보여주고 있는 이효진 선수인데 아, 이거 네, 들꽃으로 옮깁니다. 여기서 턴하면서 꺾였습니다. 상당히 아파하는데요. 이효진 선수가 부상이 거의 없기로 알고 있는데 자, 오늘은 이번 부상은 조금 이효진 선수 좀 커 보입니다만 정말 뭐 이건 슈글지의 편이 아니라요. 자, 이효진 선수가 큰 부상이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핸드볼을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좀 드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또 이효진 선수의 빈자리를 또 조수현 선수가 또 네. 투입이 되면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경기의 변수가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5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SK로서는 정말 위기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김원아 선수와 유서정 선수가 또 잘해주고 있거든요. 네. 자, 패시브가 올라온 상황입니다. 30대 28, 두 점차. 양 팀의 화력전 팽팽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운드 조아람 넓면서 슛! 들어갔어요. 득점했어요. 조아람. 조아람의 첫 득점이네요. 첫 득점이 중요할 때도 나옵니다. 서울시청 빠르게 가야죠. 김선혜 슛! 하지만 7m 들어옵니다. 7m 들어갔습니다. 밀리는 상황이었죠. 최수치 선수가. 네. 김선혜 선수에게 밀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7m 들어가 주어졌습니다. 김선혜가 끝까지 해주면서 7m 들어올 얻어냈고 7m 들어 권한나가 던집니다. 중요한 시점. 눈 뜨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권한나 득점. 자, 정말 모두의 숨을 가슴을 졸이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저도 지금 부분은 있지만 제가 막 떨립니다. 그럼요.
참 저희도 어떻게 여기서 냉정을 찾고 중계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선수들이 멋진 승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31대 29 남은 시간 이제 2분 20초 두 점차 앞서고 있는 시골즈. 김원아 슛 블록에 걸립니다. 하지만 리바운드 서울시청이 아, 아니라 올라왔죠? 네 시골즈입니다. 자 뒤에서 김원아 아 이번에 오버타임이에요. 자 그리고 레프리 타임 잠시 잡고 김원아 선수가 지금 던진 슛이 네. 김희세 선수 얼굴에 맞았어요. 그렇습니다. 다행히 일어났고요. 자 김희세 선수가 또 투지를 보여주면서 일어나서 공격으로 넘어갑니다. 서울시청의 공격으로 이어지는데요. 서울시청 이제 한 점 차로 좁힐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작전 시간 마지막 작전 시간을 지금 이 시점 이목용 감독이 사용합니다. 점수 31대 29 두 점 뒤지고 있는 서울시청의 공격권 있는 상황 그리고 남은 시간은 1분 57초입니다. 자 정말 이제는 저희의 어떤 말도 필요 없을 정도로 이 경기만 집중해야 되는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아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정말. 네. 자 이번 시즌 미리 보는 챔프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쫄깃쫄깃한 그런 경기를 양 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1위 쟁탈전답게 수준 높은 경기 그리고 재미있는 경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노련미냐 패기냐 오늘 그런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노련하게 점수 벌어진 점수에서 야금야금 하나하나 차곡차곡 올라오는 서울시청이고 그런 노련미가 또 한 번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네. 또한 패기로 지금까지 많이 패기로 지금까지 달려온 SK인데 이효진 선수의 또 부상으로 인해서 이 패기가 무너질 것인지 아니면 그 패기를 지킬 것인지 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1분 50초 정도 남았는데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요. 바운드 열렸죠. 득점 한 점 차를 만드는 서울시청 김희슬 연속 득점을 해냅니다. 아 살림꾼 이 김희슬 오늘은 또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살림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다 득점입니다. 일곱 번째 득점. 자 이런 경기는 진 팀에게도 MVP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자 멋진 경기를 양 팀이 펼쳐주고 있습니다. 한 점 차 그리고 남은 시간 1분 22초. 조수연 오핑. 자 다시 뒤로 연결이 됩니다. 유서정. 조수연. 자 손수비. 수비 파울. 악착같이 볼을 잡고 있는 조아람 선수고요. 자 이번에는 SK 슈가글라이더즈 강격택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정말 자. 중요한 시점입니다. 양팀 모두. 네 남은 시간 1분 10초인데 자 시간상 지금 시골즈가 한 점을 더 넣으면 유리해집니다. 그렇죠.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실패한다면 동점으로 갈 수 있는 서울시청의 기회가 생기고요. 자, 이 중요해진 시점. 동점으로 간다면은 서울시청이 지금 승률이 같아지기 때문에 하지만 또 SK에게 두 번이나 이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1위로 서울시청이 올라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대 대결에서 서울시청이 앞서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자, 이 저는 오늘 준비하면서 무승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는 무승부까지 생각해내는 시점에 왔습니다. 자. 경기 내내 리드를 지켜간 SK 슈가글라이더즈 오늘 경기 마지막 고비가 왔습니다. 승리를 거기 위한 시구제 마지막 고비 그리고 승리로 역전시키기 위한 서울시청에게도 마지막 고비입니다. 남은 시간 1분 10초 30대 31, 31대 30 한 점 SK 슈가글라이더즈가 앞서고 있습니다. 많은 관중들이 지금 일어나서 경기를 보고 있는데요. 바로 패시브에 올라왔죠. 김원아, 유서정, 다시 김원아. 자, 또다시 공격을 못하면 오버타임이 돼요. 자, 레프리 타임으로 계속해서 경기를 끊어내는 심판. 남은 시간 56초입니다. 패시브가 올라온 네. 상태이고 지금 거리가 멀어요. 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어떤 경기를 펼칠지요. 자, 중요한 시점이에요. 김원아 들어옵니다. 김원아, 김원아 슛! 아, 조희가 막았는데요. 이 공이 사이드라인으로 나가네요. 이 공이 사이드로 나가면서 공격권 다시. 아 이거는 시골지. 지금 속공이 아니라 리바운드를 잡아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자 김원아 돌파 슛 건져냅니다만 수비 파울. 그리고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남은 시간 35초 34초 다시 레프리 타임. 시골전은 서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해진 시점 곧바로 또 패시브가 올라옵니다. 조수현. 자, 김하나 돌파 최임정 파울로 끊습니다. 다시 레프리 타임. 양팀 선수들 넘어지면 일어나지 않는 슛을 남은 시간 26초입니다. 결정적인 상황. 1위를 향한 양팀의 집념이 오늘 경기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곳 광주 빛거울 체육관입니다. 한 점차 26초 시구제 공격. 이번엔 조금 전보다 더 가깝거든요. 그렇습니다. 서울시청으로서는 무승부까지 만들려고 하는 작전이 네. 돼야 됩니다. 김원아, 자, 조아람 뒤로 연결 유서정 들어가네요. 유서정 결정적인 득점. 서울시청 곧바로 갑니다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뒤로 연결 권한나 다시 최수빈 득점합니다. 32대 31 하지만 시간은 11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에 유소정의 득점이 나왔고 그리고 곧바로 권한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만 남은 시간은 이제 10초. 가르치기를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요. 자, 경험 많은 김원아가 공을 잡고 있습니다. 김원아 들어오고 다시 뒤로 유소정. 이렇게 경기 끝납니다. SK 슈가글라이더죠. 그리고 서울시청의 이번 시즌 세 번째 맞대결. 결국 SK 슈가글라이더즈가 서울시청을 넘어섭니다. 32대 31 SK 슈가글라이더즈 승리. 자, 정말 뜨거운 경기가 오늘 이곳 광주 빛거울 경기장에서 펼쳐졌고 시글지가 결국은 서울시청을 넘어서네요. 정말 기대했던 만큼 양팀 선수들 기대에 저버리지 않고서는 한 시간 내내 펼쳐졌던 그런 경기였다고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경기 MVP 마지막 득점 그리고 오늘 경기 10골을 득점한 유소정 선수에게 주어집니다. 아, 정말 오늘 다시 보기 힘든 또 명승부가 펼쳐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나도 재미있는 경기 펼쳐졌던 양팀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싶고요. 네. 아, 선수 교체로 인해서 SK의 위기를 정말 잘 넘겼기 때문에 오늘 승리를 가져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시청으로서는 네. 너무 아쉬운 경기, 정말로 할 수 있는 역전할 수 있는 네. 기회를 놓치면서 오늘 끌려가는 상황에서 패 요인이 됐습니다. 서울시청은 이로써 9연승이 마감이 됐고 정말 3라운드도 전승을 노려보면서 우승 역전 우승을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 의지가 일단은 꺾였고요. 시굴즈는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나갑니다. 자, 하지만 이 두 팀의 승부가 이제 더 기대가 되는 게 플레이오프 가서 혹은 챔피언 결정전에서 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 경기만큼이나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두 팀의 맞대결은 7월 플레이오프에서 다시 한번 진검승부를 한번 또 기대해보고요. 이번 경기는 슈글지가 이겨내면서 서울시청에게 2연패 당했던 그 벽을 넘어서는 경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정말 오늘 마지막 경기가 오늘 경기 정말 빛나는 경기를 만들어줬고요. 자, 이렇게 오늘 경기가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정말 명승부였고요. 내일 경기 예고해드리고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은 12시부터 인천시청과 광주도시공사의 경기가 있습니다. 자, 한참 물오른 두 팀인데요. 두 팀의 대결도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2시부터는 인천도시공사 충남체육회 남자부 경기 그리고 4시부터는 영남 라이벌 컬러풀리그와 부산 시설공단의 경기까지 이 세 경기도 모두 네이버 TV를 통해서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멋진 명승부를 기대하면서 오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청과 SK 슈가글레이더즈의 경기 슈가글레이더즈가 1위 자리를 지켰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남은영 해설위원 캐스터 박재범이었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 love 핸드볼. Change